상대 근데 279가 언덕오면 귀찮아질 것 같은데. 언덕오네? 상대 뭐 뭐야 비페라 미노타 60TP 279 쓰고 빡세네. 야 이건 뭐야 씨발 이거 도대체. 좋아. 이쪽 허리 쪽을 좀 봐주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못 올라오기. 야 정면 좀만 버텨봐 역시. 좀만 버텨보소. 얄스런 미안하다. 뭐야 수치를 이거 언제 왔어 이거. 아 잠깐만. 야 장전 시간 좀 벌어봐. 숙질 피가 왜 이래 벌써 이거. 잠깐만. 호텔을 씨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저씨. 이거 숙칠 조금 무리하더라도 279 담궈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나이스. 이러면 조금 됐지? 아이 씨발. 아예 옵시디언 아까 그 살아남은 거 귀찮게 하네 진짜. 야 옵시디언만 어떻게 좀 해봐 이거. 아니 가서 볼 놈이 없네 이거를 스팟을. 우선 옵시디언 겐세이 때문에 잠깐만요.
아. 오케이, 옵시디언 컷. 이러면은 겐세이가 없으니까 그죠? 이러면은 제가 조금 더 풀려나죠. 앞으로 붙으면 됩니다 이제. 보고 있겠지? 아. 야, 숙칠 피 몇이야? 아, 이 새끼 피 이렇게 걸렸자 이게 얘. 아, 이거 쏘고 싶은데 장전이라. 오, 잡았네요. 이거 고폭으로 바꿔놓읍시다. 남은 애들이 다 고폭 관통 되는 애들이네. 야, 장전 돌리지 말았어야 됐나? 보고 한 발 남기고 자주포 때릴 걸 그래. 한 입만! 자주포야, 한 입만 쏘지 마봐, 잠깐만! 어! 마이볼! 마이볼! 아, 힘들었다, 이 판. 아. 뒤늦게 온 숙실이 어디서 뭐 하다 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가 안 왔으면은 뚫렸을 거예요. 못 버티니까. 와, 에이스. 첫 에이스네요, 752. 에이스 연맹 능력자. 10탑방 에이스다. 279 잡은 게 좀 컸죠? 아, 6000딜에 4킬. 18발 사격한 다음에 18발 명중, 17발 관통이네요. 한 발 삑이 어디서 났었지? 뭐였더라? 아, 스코다 쏠 때. 스코다 엉덩이 쏠 때 걔도 없어졌지. 4킬, 순경 1427. 도움 피해 한 1700 정도 있고요. 1600 도탄. 아. 자, 이게 되는 게 752가 10탑방에서도 이런 플레이가 되는 게 자, 얘가 가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플레이가 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골탄 관통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310이야. 310의 고속 철갑탄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뭐 300달이다, 290달이다 이랬으면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310 정도 되는 고속철갑탄을 어찌했던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포탄으로 그나마 되는 거죠. 이거랑 내림각이 8도인 게 커요. 그러니까 아까 279 쏠 때도 내림각이 부족하면은 찍어 내릴 수가 없으니까 포탄을 279 상대로. 이해가 되죠? 아마 관통을 못 시켜 쓸 수도 있어요. 310짜리 고속 철갑탄이기 때문에 279를 쐈을 때 내림각이 부족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더 밑에를 쏠수록 좋은 건데. 그죠? 279 경사면처럼. 아마
내림각이 부족하면은 뭐한 요런 데 쏘다가 튕겼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어찌됐던 주포 내림각 8도랑 관통력 뭐 나쁘지 않은 관통력 이거 두 개가 어찌됐던 역전을 만드는데 발판이 되는 거죠. 클립이니까 어찌됐든. 근데 이 친구 문제가 조준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고 명중률도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죠? 지금 명중 2킵을 달고서 명중률이 0.34가 겨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식까지 먹이고. 그래서 명중률 자체는 굉장히 애매하다. 그래서 장거리 저격은 당연하게도 안 되고요. 주로 그냥 코너 같은 데서 백곰샷 하면서 헐다운이나 코너로 근거리나 중거리까지 해가지고 이제 짤짤이 날리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탱크가 한방 데미지 390에 세발 클립에 탄간 3.2초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장전이 30초예요 이게. 그래서 DPM이 1900분이 안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갑자기 확 쏟아지는 아군 똥을 치울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라인이 좀 순차적으로 버텨야 된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딜 넣는 타이밍을 쉬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까 전에 방금판에서 언덕이 무너질 때 제가 바로 빤스런을 친 게 아니라 최대한 쏘고 뒤로 뺐잖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DPM을 활용해야 되는 탱크가 하나 더 있죠. 클립 화력 자체는 좋은데 이제 DPM이 안 좋은 애 하나 기억나지 않나요? 여기 있죠. 개솔 플레이 스타일이 얘랑 크게 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개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만 저 장전 속도 자체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그죠? 딜로스를 내면은 진짜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데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세 발짜리 포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발만 미스를 내도 딜로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30초를 장전해서 세 발 다 꽂으면 대충 1200딜을 넣을 수가 있는데 한 발 미스 나는 순간 800딜이에요. 30초를 장전해서 800딜. 이거 딜 교환이 안 되죠. 헤비들이랑. 그죠? 다른 한방 데미지 센 헤비들이나 구축들이랑 딜 교환이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든 세 발을 다 꽂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가능하면. 그죠? 그냥 내가 프리딜 상황이면은 뭐 두 발 꽂고 장전 돌리면 상관없는데 쟤랑 나랑 지금 맞다이를 쳐야 되는 상황이면은 한 발 미스 내는 순간 지는 거예요. 딜 교환해서 무조건 쳐요. 그래서 무조건 다 꽂아야 된다. 이 녀석이 자 이제 세세한 스펙은 탱스 GG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장갑은 보다시피 역티타임을 했을 때 초록색이 뭐 많이 보이죠. 네. 근데 사실 역티타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나마 좀 되는 게 티타임을 활용해가지고 그죠? 이제 상대방 여기로 탄 뺀 다음에 빨간색 부분으로 페이크 준 다음 탄 빼서 초록색 부분 조심해야 되죠. 티타임 할 때 이제 딜 교환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그 미노타랑 싸울 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미노타가 저를 쐈을 때 그죠? 요렇게요 요렇게 내가 그냥 확 나가니까 미노타가 당황해가지고 그냥 확 아무렇게나 쐈잖아요. 그럼 튕겨요. 이렇게 티타임을 줬을 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미노타가 탄간이 긴 편이니까 그 다음에 미노타 툭툭 마무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티타임을 줬을 때 상대가 잘하면은 이제 신중하게 여기에 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좀 당황을 하거나 상대방 지형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당황해서 애가 그냥 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좀 유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헐다운을 할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헐다운을 하면은 해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주포를 드세요. 쏘고 쏘고 바로 들고 다시 내렸다가 쏘고 들고 이 꼼수가 있긴 해요. 약간 그래도 주포를 들면 목젖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해치보다는 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탄간 3.2초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주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름 센스다. 참고로 월탱에서는 어제 한번 얘기했었는데, 주포가 단순히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에임이 전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번 잘 이용해 보시는 걸또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세한 스펙을 보면은 우선 터보를 달면 시속 40까지 나오고, 이 친구가 또 궤도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험지에서는 조금 아쉬운데, 뭐 도로나 일반 지형에서는 또 속도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터보를 달아줬을 때 효율이 좋고요. 근데 문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동 에임이 24, 24, 11이죠. 거기다가 조준 시간 3.2초, 명중률 기본 명중 0.4예요. 개판 났죠, 지금 주포. 그래서 세팅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기동 에임을 잡아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돼요. 예. 자, 채권 수직. 채권 수직에다가 시제 터보 티어 3.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기동 에임이 16, 16, 7이 돼요. 포탑 기동 에임은 잡았죠, 그래도. 차체 기동 에임은 여전히 크지만. 하지만 조준 시간이 3.2초나 되기 때문에 기동 에임이 좀 줄었어도 어느 정도 에임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에임 컨트롤을 좀잘 해줘야 된다. 코너 같은 거 튀어 나갈 때도 선회를 미리 끝내놓고 전후진만 이용해가지고 최소한의 에임 버러짐을 이용해서 나가자마자 쏠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조준이 3.2초면 여기다가 적어 봐도 되지 않냐? 이거 시제의 조준이죠. 파이어 컨트롤 시스템 티어 3 박아도 되지 않냐? 당연히 저거 박으면 좋기는 한데 효율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효율이. 차라리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포상 조준경 같은 걸 넣어가지고 차라리 명중률 자체를 줄여버리는 게 오히려 에임 사이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실제 에임 사이즈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놨죠. 지금 포상 조준경이 남는 게 없어가지고 일반 조준경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슬롯에다가 넣고 이제 이거를 화력 슬롯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충 명중률이 0.34가 나온다. 그죠? 계량은 이렇게 하면은 깔끔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나온 상작강 탱크 중에서는 그래도 오브젝트 752가 가장 괜찮다고 봐요. 물론 다른 모든 골탱들이나 정규 9티어 헤비랑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스펙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번에 나온 상작강 중에서는 그래도 얘가 가장 성능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네요. 그 다음에 승무원 구성. 마지막으로 승무원 구성이 이제 전차장이 무전수를 겸임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웬만한 소련 중전차랑 호환이 되어 또뭐 숙사 틀이든 705 틀이든 다 되기 때문에 승무원 구하기도 어렵진 않고요. 뭐 앵벌도 나쁘지는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을 내리자면은 괜찮은 볼탱 중전차인 것 같다. 성능은 살짝 아쉽지만 아무튼 소련 9티어 중전차 오브젝트 752였고요.